미나 언니가 똥차들만 만나면 내가 똥차고가 아닌지 의심해보라고 하셨잖아요. 그 말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. 저는 항상 남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만 만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 항상 소가리하고 상처받는 건 저였습니다. 다들 나쁜 남자 어디가 좋아서 만나냐 하지만 저한테 잘 안 잡히고 막무가내로 굴면 이상한 승부욕도 생기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, 그리고 절 휘두르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. 저를 위할 줄 알고 다정한 사람 만나야 또 알콩달콩 사귈 수 있다는데 전 그런 착하고 순정적인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더 이상 상처받는 연애는 하기 싫은데 나쁜 남자를 만나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? 아니면 착한 남자를 연애 상대로 볼 수 있는 법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도와주세요. 이제 일어나서 롤리폴리 보시죠. 여기도 괜찮고. 아니 근데 막둥이가 말하는 나쁜 남자가 못 대먹은 남자인지, 뭐 바람 중에 사기꾼 이런 그러니까 거고, 쓰레기 막 이런 그런 건지, 아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남자인지 이 정의가 너무 뭐가 나쁜 남자일까? 좀 제 기준 나쁜 남자는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. 뭔가 연애를 하면 이제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다 해주는 게 당연하게 당연시 여겨지는 사람. 그리고 저의 시간이나 저의 감정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. 이기적인 사람이 취향인 것 같아.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고 너랑 연애하는 거야. 이거 좀 난 취향인 것 같거든. 연애를 하면 서로 희생하고 만날 시간 이렇게 짬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는 건데, 솔로일 때 삶을 그대로 나는 지켜. 나는 뭐 내 친구들이랑 술 먹고, 어 뭐 아는 동생, 여자 동생이 연락 왔어, 어 나 술 먹으러 가야 돼, 그러면서 연애는 계속해. 그거는 정말 왜 연애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. 그런 사람이 있어.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다는 어떤 명분? 이런 핑계, 걸로 핑계. 상대를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근데 연애할 땐 그게 잘못된지 몰라. 근데 제3자가 보면 아주 톡 터지지, 아주 그냥. 전 진짜 또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사람 진짜 별로라고 또 생각하는데, 왜 그렇게 나쁜 남자한테 끌리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. 네? 경험이 있으시니까. 왜? 착한 사람도 좋아하긴 하는데. 네, 나쁜 남자한테 끌렸던 그 이유?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전 정신? 도전 정신? 그치, 뭔지 알아. 뭔가 일종의 정복욕구지. 나쁜 남자를 만나본 경험은 거의 어렸을 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, 좀 잘생기고 뭔가 사람들한테 늘 인기 많고 되게 멘트도 잘 날리고 적재적소에 말도 잘하고 되게 자기 잘난 걸 또 알잖아요. 그런 그치, 사람들은 그치. 되게 재수 없는데도 자꾸 끌리는 그게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.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. 나도 어릴 때 그랬어. 근데 어릴 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내 가치 증명. 내가 이 정도 사람 만나? 된다. 된다.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 내 이름밖에 없을 때에는,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려운 상대를 이제 마음을 빼앗았을 때 성취감을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거야. 또 다른 또 유형은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이랑 비슷한 건데, 계속 못 뜯기고는 사람이 한번 근데 오다 주었다 같은 거지.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을의 위치가 더 편한, 모든 걸 결정해주고 나를 휘두르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그게 그냥 편하다고 관성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.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 이제 구원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, 이건 구원 컴플렉스. 구원. 내가 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거. 바꿀 수 있다. 그렇지. 얘는 막 삐뚤어지고 막 탕하고 이런데 내 사랑으로 채워주면 얘는 되게 그냥 옛날 드라마의 국룰이지 그게. 그치, 국룰. 마지막으로는 효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관성이지.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내가 당겨가는 거지. 쟤한테로 관심을 또 받고 싶으니까. 저는 또 막둥이가 그 사연 중에 약간 계속 막무가내로 굴고 이런 이유를 들면서 끌린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전 여기서 약간 좀 했던 게, 일은 좀 뭔가 불안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를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이랑 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. 정확하게 역시 관세운 보살답게. 맞아요. 불안함은 설렘이랑 되게 같아. 예측할 수 없는 거?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좀 와요, 가끔. 근데 그 닥터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이랑 코너를 하는데 이 사연이 온 거야.
거의 비슷해. 계속 자기는 이런 사람만 찾게 된다. 보통 나쁜 남자와의 연애에는 약간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 주로 좀 하고, 자기가 착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. 얘는 약간의 결핍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랑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너무 이 사람이 온전해 보이면 아예 이 사람이랑은 나랑 될까? 나는 이런데? 약간 이런 심리를 갖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주변에도 나를 막 상대가 막 못살게 막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나를 잘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금방 헤어져. 재미가 없대. 아 미친. 중독된다. 중독성이 있나 봐. 막 정수리 냄새 이렇게 막 이렇게 맞는 것처럼. 너무 리얼하다.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? 이게? 근데 이게 전 또 궁금한 게, 나쁜 남자인 걸 알면서 만나는 거죠? 그치. 아니 근데 왜 잘해주는 남자한테는 왜 안 끌려? 그러니까요.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. 착한 사람은 애초에 시작할 방법이 없어. 바보니까. 바보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. 뭐 오늘 뭐 연락처 받았는데 뭐 잘 들어가셨어요? 뭐 재미가 없지. 재미가 없겠지. 근데 왜 착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줘? 나쁜 사람들이야? 근데 되게 너 그렇게 착해? 약간 마치 우리라고 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 바로네. 근데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거 있어. 그럼 내가 이 질문 해볼게.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 말은 나왔으면 안 되는 말이라서. 어떻게 생각해? 말이 안 되지. 야, 역시 또 관세운 보살과 각자다운 말 대답인데 되게 위험한 말이야 사실. 그래,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말이거든? 그 상대방의 감정은 상관없이 내 도전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. 그러나 그거에 잘못된 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경험치가 이제 많아지는 거야.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격성이 좀 적잖아. 저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 봐. 그치. 고백을 원치 않은 고백을 받으면 저 사람 되게 불편할 텐데. 그치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횟수도 적어지고 좀 이제 닝닝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. 꼭 닝닝이란 단어를 써야 했나? 닝닝한 거지. 뭔가 딘딘 같기도 해가지고 불편한데. 라인이. 닝닝은 닝닝. 뭔가 딘딘 같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. 사실 내가 요즘 그래. 제가 고막 메이트에서 하는 얘기는 다 예전이에요. 한 3-4년 전 얘기야. 3-4개월 전? 아 진짜 3-4년 전 얘기야 진짜로. 그때는 나도 참 괜찮았어. 멘트 잘 날렸어요. 막 다 막 까르르 까르르 막. 야 그럼 너 태생은 나쁜 남자야. 이랬던 남자 그건 이제 회개를 했을 뿐이지. 그치 반성을 했지. 이러면 안 된다. 선수인 거야.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긴장해서? 착하고 싶어서. 그게 착한 거야? 그러니까 형이 선택한 거 아니야? 내가 노잼 돼야지 이렇게? 아 나 되게 재밌고 싶어. 그래요?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그냥 편하다? 둘이 밥 먹잖아. 그런 게 되는 거야. 순진한 것과 재미가 없는 것과 착한 남자는 또 다 다르죠. 착하면서 재밌는 남자가 누가 있어? 많아. 왜? 나 진짜 뭐 먹고 싶은 거 있잖아. 일식 회 좋지. 그럼 회 먹으러 갑시다. 원래 하여튼 한나자 이거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맥주 한잔 할까 그러면? 속은 말고 싶거든 지금. 내가 그 한라산을 마는 게 나쁜 남자예요? 왜냐면 자기가 어떤 얘기를 막 근데 이거 너무 날라리 같을 것 같아. 쓰레기 같을 것 같은 거야. 이거 너무 선수 같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야 지금 얘는. 그러니까 멋있는 것에 대한 프레임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었어. 맞아. 정확하게 바뀌었어. 근데 여기에 뭘 그려야 될지를 이제 자기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를 뿐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지. 그 나쁘다는 것도 되게 약간 모호한 것 같아. 맞아요. 모호해. 너무 모호해. 좀 요령 없는 남자, 노잼인 남자 막 센스 없는 남자 이런 게 착한 남자가 절대 아니야. 근데 저는 막둥이가 이 착한 남자를 만나 봤을까 이런 약간 또 궁금증도 들어요. 불완전한 것에 끌리는 건 취향이 될 수 있다. 나만 해도 뭐 마이너 코드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그림이 언밸런스한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는 취향인데 불안정한 거를 좋아하는 거는 좀 취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. 그리고 나쁜 남자들은 이렇게 치명적이고 음악으로 치면 막 스팅의 Shape of My Heart가 늘 BGM을 깔리지. 언더랑 마시고 있고. 항상 이렇게 하고 귀 딱 세우고. 항상 귀 딱. 선한 남자들은 이제 양을 예를 들어 꽃길만 걷게 해줄 것 같아.
걷기만 걷게 해줄게. 왔어? 왔어? BGM 깔고 왔어? 왔어? 음과 양의 기운에 분명히 이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그 음의 매력은 분명히 있어. 그러나 음인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계속 쏟아야 돼.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뭐를 계속 소진해야 되고 처음에는 어떤 거 매력적이니 나중에 내가 이제 탈탈 털리고 근데 반대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람은 그런 나한테 에너지를 이제 줄 수 있는 양의 와. 플러스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럼 내가 딱 채워지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져. 워딩을 바꿔야 돼. 해로운 남자와 건강한 남자라고 바꿔야 돼. 나쁜 남자는 너무 미화돼 있어. 맞아. 나쁜 남자가 왜 나쁜 남자겠어? 그냥 나쁘니까. 너무너무 나쁘니까 그냥 나쁜 남자인데 이 막둥이가 나쁜 남자를 만난 이 경험치를 또 다른 나쁜 남자를 찾는 데 쓰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경험치로 사용했으면 좋겠어. 저는 또 원석이 형 말에 너무 동감하는 게 약간 이 나쁜 남자 만나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는 게 막 물을 엄청 많이 마셔도 화장실에 안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. 약간 이런 맥락이랑 맞아. 비슷한 것 같아요. 나쁜 남자를 만나고 상처를 안 받으면 나쁜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치?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고. 아, 진짜 오늘 관세용 상처를 안 받으면 똑같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. 근데 약간 아까 그 사연에서 나왔듯이 뭔가 지금은 약간 이게 나쁜 남자인 거 알아도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좋아하는 마음이 끌려다니지만 말고 참지 말고 할 말도 다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던져보는 방향? 그런 것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. 네, 씨, 모르겠다. 아니, 얼마나 겨우 단 거 알아? 난 생각보다 가까운 줄 알고 뻔한데 생각보다 겨우 단 거 알아. 안 닿을 뻔, 이렇게 될 뻔했어. 아, 다행이다, 씨. 너무 웃기지?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이런 걸 못한다니까. 아, 진짜? 어,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이러고 있어요.